쌀그. 여러분 중에서는 인싸 아닌데 인싸이고 싶어하는 친구 있나요? 제 친구는 소심한데 자기는 나대는 애이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는 막장 친구가 있습니다. 인별에서도 관종짓을 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둡니다. 아, 한 시간이나 늦었네. 근데 친구끼리 약속 시간 늦을 수도 있지. 난리는 회사 면접인 줄. 너네 어디야? 야, 뭐냐? 전화는 왜 안 받아? 우리 땡땡병원 앞 카페야. 진짜 빨리 와라. 이게 몇 번째냐? 15분 안에 영화 시작하는데 그냥 니 버리고 본다. 아, 가는데 30분이야. 안 돼. 야, 그럼 택시 타고 와. 택시 타면 10분이잖아. 아, 돈 없어. 니들이 빌려주던가. 아, 암튼 우리 이거 영화 마지막 타임이라 늦출 수도 없어. 아, 그래, 가봄. 아, 귀찮게. 얘네도 손절 쳐야지. 뭐 이리 깐깐해. 택시비 쓰기는 아까운데. 우리 양파맨 나오는 거라 영화는 보고 싶고.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연기만 잘하면. 아, 제가 갑자기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요. 땡땡병원 앞까지 이송 가능할까요? 아, 네. 구급차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쉽네? 나 진짜 천재인 듯. 이거 완전 집 앞까지 마중 나오는 긴급택시 아니야? 10,000원 굳었다. 역시 나란 여잔. 너무 현명해. 환자분,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아, 아야야야야, 아파라. 뭐야, 레알 별거 없네. 혈압 측정할게요. 네네. 아, 이거 인별 각인데. 자랑하고 싶다. 아, 뭐 상관없겠지? 나 너무 아픈 걸지도. 저기 사진 찍으시는 건 좀... 뭐요? 아픈 사람은 사진도 못 찍어요? 아니, 환자분이 치료 중에 사진 찍으니까 움직여서 측정이 방해되니까 그런 거죠. 아, 오지랖은. 그냥 치료나 마저 하세요, 좀. 참나 어이없어. 내가 아프다는데 어디서 꼬투리를 잡아? 감히? 아, 네. 죄송합니다. 도착했는데 혼자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래. 아깐 시비 걸더니 착한 척이야. 헐, 뭐야? 너 다쳤어? 어디 아파? 아, 어지러워서. 엥? 네, 선 너무 넘은 거 아니야? 어,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 아니요. 친구들인데 저랑 얘기 좀... 야, 나 레알 천재 아니냐? 진짜 누구 닮아서 머리가 이리 좋지? 니들도 이런데 머리 좀 써, 바보들아. 어휴, 영화나 빨리 보러 가자. 양파, 양파, 양파맨! 보러 가야지! 저기요, 병원 안 들어가세요? 아, 네,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좀 괜찮아져서 그냥 집 들어가게요. 못 들어가는데요? 그거야 제 맘이죠. 뭔데 이래라 저래라세요? 뭐 법적으로 못 들어가나요? 네, 꾀병이시라면서요. 다 허위잖아요. 네? 누가 그래요? 어이가 없네, 진짜. 친구분들이요. 이, 이? 야, 니네 어디가? 김막장. 딸, 집 가서 보자. 아, 그래도 부모님 조치로 끝나는구나. 휴. 뭐야, 아빠도 온 건가?